지난 에피소드에서 물레의 작동 메커니즘으로 살펴봤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실 개념, 실이에요, 실. 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은 물레랑 상당히 비슷한 구조, 거의 같죠.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기능도 거의 같고. 그런데 역할이 좀 달라요. 역할도 다르고 여기 있는 코드들도 좀 다 앞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실의 기능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까요? 실. 실은 실. 우리나라 말로 실이에요. 실. 실. 영어로 실. 제목은 실입니다. 실. 실 is to 뭐라고 해야 되나? 해시. Financial report. Financial report of entities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 개인의 특정 엔티티의 파이낸셜 리포트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그러니까 허가 없이 허락 없이 어떻게 위조 변조되었는지를 바로 확인하기 위한 방법. 예. 그래서 실 is a method to verify the integrity of a specific financial statement. Financial statement of an entity. 그죠? 그럼 물레로서는 이런 기능을 제공할 수 없어서 별도의 모듈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커니즘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느냐니까 파이낸셜 리포트마다 파이낸셜 리포트에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파이낸셜 리포트 보시면 이렇게 커런트 해시 히스토리 두 개의 필드가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트마다 해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 우리 테스트 물레에서 테스트 파일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렇게 밑에 실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추가해서 이전과 동일한 방식인데 이번에 파이낸셜 리포트를 하나 초기화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실을 초기화하고 이 과정은 이전과 동일하죠. 동일한데 마지막 이 부분이 좀 달라요. 뭐냐니까 체인지. 그래서 체인지에서 홍 리포트. 그러니까 계속해서 홍길동의 이 재무제표 밸런스 시트가 수정 갱신되게 되면 그때마다 새로운 해시를 뽑아서 그 리포트에 추가를 해나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코드 돌린 내용이 있죠. 이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방금 돌려봤어요. 그래서 토미와 그러니까 홍길동의 리포트를 먼저 생성을 했죠. 파이낸셜 리포트. 홍길동과 토미의 리포트.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보시면은 항목에 current 해시가 nil 상태죠. 지금 현재는 해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을 하나 초기화하고, 그래서 홍실, 청실, 뭔지 노래 가사 같죠? 홍실 해서 하나 초기화해서 current 해시를 구했습니다. current 해시를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리포트에 이렇게 해시를 추가를 합니다. 그죠? 홍실 change set에서 마찬가지 이렇게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홍실도 이렇게 물레와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current 해시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그리고 해시 히스토리도 유지를 하죠. 이렇게 해서 만약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해시 히스토리에 반복해서 이전에 있던 current 해시가 다음번에는 해시 히스토리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해시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죠? 이전에 물레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른 점은 뭐냐니까 이렇게 보시면 홍 리포트 있잖아요. 마지막 문장. 이 마지막 문장에서 홍 리포트, 홍길동의 파이낸셜 리포트에 뭐 밸런스 시트, 캐시플로 등등 있는데 보시면은 해시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커런트 해시. 그죠? 이 커런트 해시 항목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과목을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액보 체인지 셋 풋 체인지. 뭔가 오류가 있었군요. 넣고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뭐 오류가 떴습니다. Unexpected token 그러네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 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인 걸 하나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엔터. 어렵게 왔어요. 어렵게 왔는데 undefined function func report 가 떴습니다. func report가 func report 초기화 시켰는데 이게 초기화 제대로 안 된 모양이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홍신을 해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홍 리포트 들어왔죠. 아, 뭐 에러 떴네요. 에러 내용 한번 읽어보고 맞춰보죠. value current hash에서 update does not matching type string. 업데이트에서 type string이 뭔가 여기 있으면 데이터 타입을 잘못 지정한 모양입니다. 요거 수정해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 지금 이전에 129번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130번으로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제가 좀 바꿔놓을 테니까 바뀐 내용은 GitHub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뭐라고 했나요? 그냥 저기 이렇게 인보이스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렇게 그냥 글자를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고 그리고 지금 리포트가 들어갈 자리에도 이렇게 글자로 대충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원래는 여기 파이낸셜 리포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파이낸셜 리포트라든가 인보이스를 불러와서 그 파일로부터 해시를 만들어낼 때는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쓰면 됩니다. 한번 이 코드 써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